라면값 했다 5천원씩 5천원씩 하는거야 하는거야 사나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천리포항에 광우다운샷 왔습니다 힘스카 이후 승선하게 됐는데 선장님 옆에 계시는데 유쾌하시네요 11월 6일 금요일입니다 물때는 12물이고 만조가 6시 29분 간조가 낮 12시 45분입니다 광어도 날물낚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광어는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항하십니다 선장님께서 아침에 커피도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자판기 커피가 아니고 내려 마시는 그런 커피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녹화 영상이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팀 스카이오와 함께 하겠습니다 산에다 수온이 15.6도 나옵니다 와. 43m래요? 자, 사용 봉돌은 40% 일괄적으로 다 통일을 해주시고요 이쪽 포인트는 큰 애들이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요 대부분 사이즈는 작은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그거라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챙기셔서 본인 어칸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본인 어칸 50이 넘지 않는 이상 타이 안 매드려요 봉돌 40% 통일이라서 그렇게 했고 자 오늘 광어다운샷이 처음이시거나 저희 배 처음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요 네 알겠습니다 광어다운샷은 처음은 아닌데 팀스카이오는 처음 탑니다 배가 굉장히 좋아요 자 첫 캐스팅 끝났어요 수심 43m라고 하시는데 오우 살벌하게 내려갑니다 진짜 제가 고기를 많이 잡기는 못해도 못 잡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그 딸기 우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로드는 도요 코르사 662F 릴은 바낙스 아폴로예요 원줄은 큰 녀석들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0.85 감아왔습니다 자 오른쪽 앞쪽부터 높이 4m 인공 어초 살짝 하나 지나갈 겁니다 오. 뒤쪽으로는 어초 옆쪽으로 지나가고요 왼쪽 뒤쪽까지는 어초에 닿습니다 어초 하나, 둘, 셋. 자, 4m라고 해서 4m를 감고 계시면 안 돼요. 바닥을 찍고 어초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하. 와, 어초. 다운샷으로 어초 낚시 처음 해보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매번 해도 어초는 힘들던데. 아, 긴장된다. 오, 잡으셨나봐. 광어예요? 드랙을 조금 풀어놓을까요? 에이 아닌데? 아 살짝 못 쳤는데 오 어쩌다기 떠 육자 가까울 것 같은데? 아 저 숏바이트 난 것 같아 아 그래 숏바이트 났어 아이 톡 쳤어 톡 아 이거 좀 기다려줄걸 와 큽니다 5자 이상 우럭이네 오 더블 히트 오 개우럭이야 와 야 저런 우럭이면 괜찮지 자 어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배 기준으로 20분의 1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배 크기에 아 이거 미끌림인가? 숏바이트 아닌데? 아 물었다 물었네 자 30 뭐 15도라고 하시니까 저수온기 30으로 바닥 탔어요? 달봉이님? 아니요 아직 안 탔어요? 응, 아직. 지금 내렸어 바닥 탔어요 이제? 아니요 아직 안 탔어요 아주 내려가고 있어요? 네 탔어요 뭐야 아 뭐 그거 잡나 와 황당하다 아니 뭐 진지한 표정으로 바닥 닿냐 그러시더니
바닥 찍자마자 삐삐. 전 왜 물어보시라 그랬네. 아이 참. 팀 스카이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자, 전동. 단차 40. 스카이젠 1호고 하데스 라이트 지금. 와, 44미터 찍히네. 또 이렇게. 이야. 자, 뒤쪽으로는 높이 올라갑니다. 자, 저도 한 마리 왔어요. 저 미끄렸어. 아씨. 이거 왜 속색이지? 리리? 나왔죠. 자, 왼쪽으로는 앞쪽으로는 높이 4m에서 6m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뒤쪽으로는 어초 옆쪽으로 지나가고요. 히트. 실제 필요한 얘기예요. 아니야. 광어다. 이야, 첫 수. 무럭인가? 당최 이거 지느러미 어종. 자, 물을 이겨올. 자, 어떻게 되냐? 오, 킹력은 참 좋아요. 자. 이 녀석은 한 3차? 3차 될까? 3차 될 모양인데 살려줘야죠 이러면. 자, 요거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야, 얘도 손 맛은 좋았어. 우와, 몸을 질겅질겅 씹어놨네. 어우, 조그만 놈이 더 땅 때리네. 그냥 땅 하고 때립니다. 쳤어. 그래도 손맛 좋았어. 착들에도 당찬데요 아주. 물이 좀 돌아야 되니까요. 저희 따뜻한 오뎅탕 한 그릇씩들 하시고 조금 쉴게요. 어? 쉰다고요? 자, 일단 첫 수 했습니다.
대만에서 내만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정렬비열도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고, 보시다시피 저 멀리 슬슬 백밭이죠. 바람이 많이 불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너울이 심하니까 먼바다를 나가실래야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전이 최고죠. 딸내미가 기대 많이 하는데 아빠가 광어회 먹고 싶고. 아, 당연히 먹고 싶지. 지금 시즌에, 지금 시즌엔 진짜 자연산이 양식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탈출했어. 이끌리는데 높아져요. 어초가 재밌어. 빼기만 잘해, 빼기만. 거친가 봅니다, 여기가. 내리자마자 오우 살았어. 여기 우측에 중간에 낚시 못하는데 옆으로 가볼 생각 없어요? 한번 가볼까? 낚시 잘하시는 분 기준 받아가지고. 예, 낚시 못하는데 옆에. 아니 아니요, 저기 기 잘 받아가지고. 파이팅! 네. 아, 셋이 다 걸렸네. 아, 진짜. 에이.
보이시나요? 아침에 이 정도까지 너울이 없었는데 이 바람 불면 이렇게 너울이 터지더라고. 너울 조금 덜한 데로 피해서 오셨어요. 요 정도 있는 거야. 애교 수준이. 요거 쭈꾸미 갑오징어 어때? 요 정도 너울 있으면. 저 얼마 안 하신 분들은 참 감 잡기 어려운 너울이죠 이게. 꼴랑꼴랑. 뒤에 사장님 밑에요. 오럭인가? 자, 낱말이 왔어요. 오럭인 것 같습니다. 나왔나봐. 에럭인가? 광어 같기도 하고. 자, 오늘 회 먹어야 되니까 요거. 아, 딱 연방 되겠다. 연방. 아, 놀래미 같아. 아우. 놀래미 같아. 어, 아닌가? 엄청 큰 거 잡았어요. 와, 대박. 드랙을 너무 풀었나 봐. 두 번째 광해. 자, 살려줄게요. 야, 아까 거보다 조금 더 큰 거 같다. 와, 믿을 건 핑크밖에 없네. 자, 손맛은 두 마리째 봤어요. 근데 드래그를 너무 풀었나봐. 자, 두 번째. 야, 이건 아까랑 달라요. 이건 달라. 오. 예예. 이건 달라요 처음부터. 제가 두 클릭 조였거든. 어쭈, 이야, 이거 뭐야? 오호. 예. 와, 이거 뭐. 달라. 라인 풀어줘. 이야! 이야, 대박! 와! 와! 야! 이야, 선생님, 진짜 될까, 이거? 와! 이야, 대박!
한 건을 쏘. 여차하면 제 건 끝이야 뭐. 어, 진짜 크네. 예, 어, 뭐 대광호 시즌도 아닌데. 아, 타고 들어갔네. 아, 됐다, 됐다. 아, 와. 어, 죄송합니다. 예. 아, 한 건 했어. 한 건 했어, 한 건 했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 오. 선생님, 이거 오창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아, 감사드립니다. 제보까지 한 번? 하지만 예, 예. 이야. 오, 오. 진짜죠? 아, 진짜. 와, 기분 짜지네요, 진짜. 한 마리가 대광호입니다. 진짜. 아, 팀스카이 짱이다. 웜이 핑크가 두 개인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흰색으로 한번 대체해봤어요. 밝은 거 먹는 거 같아가지고. 오, 두 클릭을 조여서 잘 안 풀리는데. 오우. 와, 정말 죽인다, 진짜. 아,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이야, 이럴 때 생각나는 거? 광호다. 4자? 4자 정도 되겠다. 아우, 이야, 챔질 멋지게 하셨는데. 어우, 광호다. 우와, 목표 3개? 3개? 3개 만에 이거 잡은 거야? 다니기 아머시애들. 오, 히트 큰가? 오오오. 아니요, 예, 올리셨어요. 식사를 좀 늦게 하도록 할게요. 오후 2시 정도까지 너무 많이 커져서. 아, 뭐야. 배고프신 분들은 뭐 드세요, 이게 아니고. 예, 잡으세요. 자, 광어가 올라오니까, 선장님께서 저렇게, 저런 멘트도 하시고 그러시죠? 바람도 터지고 너울도 터지고. 뭘까요? 광어일까? 따당. 입질은 시원해서 좋네요, 진짜. 모터오일 레드였어. 뭐야? 장대야? 우럭인가? 헤헤, 이야. 이런 놈도 나오고, 저런 놈도 나오고. 네. 아, 살려줄게. 기다려봐. 깻잎 잘 나오죠? 자, 웜은 괜찮아요. 아, 사광 일류로. 어우, 와, 손맛이 그냥 따당. 어우, 괜찮죠? 어, 엄청 좋아.
그립감 되게 좋고. 오우씨. 좀 되네요. 그쵸? 잘 가야겠죠? 됐어요? 와. 막 박았어. 잘 모르겠어. 예, 네, 얇아지네. 어, 요거 담을만한데? 어, 4차는 되겠죠, 그죠? 4차 되겠다, 4차. 세이브. 예, 네, 세이브. 자, 이제 광어 초보 티를 벗나요? 아이, 맨날 광타 초보였는데. 아우. 와. 기분 째지네 진짜. 자, 세이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대거. 자, 팀스카이 짱이네요 진짜. 아, 저하고 잘 맞나? 넣을만 없었으면 엄청 잡았을 것 같은데. 짜릿한 손맛 진짜. 완전 저수온기로 접어들기 전에 광어 다운샷 한번 다녀오시죠. 갑오징어로 내상 입지 마시고 손맛 보세요. 손맛 와 끝내줍니다 진짜. 자동거 하나씩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와 이건 언제 입질했지? 이건 광해다. 아우 여기저기 막 나와. 우후후. 자, 광해. 이샤샤샤샤. 오오. 어, 이거 이렇게 됐네. 자, 히트. 우와. 막 나와, 막 나와. 자, 육광. 와. 사이드 어떻든 간에 손맛이 그냥. 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조심하세요. 이놈은 좀 되겠다. 이야. 이놈은 좀 될 것 같아요. 5자 될까, 5자? 그래. 땅 때렸어. 아니야, 아니야. 오. 좋아, 그래. 와. 자, 긴장하지 말고. 6자 정도 될까요? 와, 힘 쓰는 건 아까랑 비슷한데. 땅 때렸는데? 땅 때렸는데? 예. 네. 드래그는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보다 라인이 늘어졌습니다. 에이. 베베베베 돌면서 올라와서 그런가 봐. 에이, 아니, 제가 뗄게요. 에이. 네네네. 얘는 어차피
죽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광따 초보가 7광 했습니다. 7광 제가 후킹을 배로 했어. 살짝 건드렸는데 운 좋게 딱 걸렸나봐. 오우 어쩐지 조류 저항 받으니까. 와 7광 있어. 7광 말이 돼? 광따 초보가? 팀스카이오 광어다운샷 전문이라고 하더니 저같은 초보도 손맛 무지하게 보게 해주시네. 근데 제가 다 초보인데 릴링은 초보가 아닙니다. 와 기분 끝내주네. 어우 애들이 활성도가 왜 이렇게 좋지? 땅땅 때리네 진짜. 그래도 고기가 나오네. 이 더우래. 요건 후드득거렸는데? 이건 뭐 저수온기라 뭐 한 2초 3초? 릴렉스 타임 보고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 그냥 땅이나 후득하면 그냥 팍 쳐버리면 돼. 아이고 이야 볼락이 다 나오네. 어우 볼락 크다. 볼락은 15cm가 방생이죠? 네 볼락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우와 황해 볼락. 황해 볼락 되게 큰 거예요 저만 하면. 어쩐지 후드득 하더라. 아이 놀래미 놀래미. 아이 놀래미가 날아오지. 아이 후드득거리는 거 보면 놀래미. 자 다양하게 오늘 손맛 끝내주는 것만. 어 근데 입질은 땅 했는데. 어 광어네. 와 다 토해내고. 작은 놈이라 그랬구나. 예. 역시 땅 한 놈이. 오오오. 자. 그래도 마리스가 어디에요? 8광입니다. 어우, 역시 스트레이트 훅이 훨 낫네. 아, 작으니까 막 바늘 털이 하려고 막 후드득 후드득 하는구나. 땅 하면 무조건 광어네. 아, 손맛 지기네, 진짜. 어우, 무엇보다 되게 기분 좋은 게, 후킹이 제대로 됐어, 다. 아까 그 배에 걸린 거, 문으로 한 마리 걸린 거고, 팔광에, 서해 폴락에, 아, 황해 폴락이죠? 황해 폴락에, 우럭에, 아, 팀스카이오 왜 추천을 하셨는지, 한빛국장 회원님이 다 보니까 알겠네. 그나저나 용수 이거 드래곤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더니 지기는데 이거? 호호 우와 어우 무서워. 또 잡으셨어. 와. 잘 잡으시네 진짜. 혼자 잡으시네 혼자. 어? 우와 대왕장대. 노을이 그렇게 크게 안 쓰였으니까 식사 하시고 다시 할게요. 이쪽에 오셔서. 선생님 짱이신데? 아 저 광어는 초보거든요. 딱 잘하시던데. 광어 초보가 8광에서 8광. 와 대박인데. 와 사부장님 그냥 하나씩 가까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맞아요. 이야 뭐 여긴 도시락도 지주성차이네. 아 좋네요. 와 반찬 싫어요? 반찬 좋다. 아우 저 같은 초보가 8광에서 8광. 그 중에 대광어도 한 마리 있습니다. 와, 반찬 대박이다.
식사하시라고 배 전진하고 있으니까 식사 다 하시고 낚싯대 넣으시면 안 돼요. 세심하시네. 이래저래 대박이야. 근데 너울이 점점 세져가네요. 와, 이 너울에도 긴장감이 있어. 자, 땅. 아, 오랜만에. 작은 녀석인가 본데? 아, 오랜만에 땅 때렸어. 어? 뭔데? 너울이 있어서 그러나? 5차 정도 될까요? 오, 괜찮아. 으쌰, 이야. 감사드립니다. 이야. 우와. 어쩐지 땅 그러더라. 와. 그래, 알았어. 오? 자, 육자 되겠습니다. 육자. 육자 조금 육자 되려나? 되겠다. 와, 딱딱 여기. 이거 될까? 들어가. 이야, 씨. 자, 구강. 오늘 운수대 통한 날이네. 이야. 7자에, 6자에. 와, 근데 딱 드릉형만큼 사이즈가 딱 나오네요, 진짜. 와, 방어다운샷 시작하고 오늘이 최고 기분 좋은 날이네. 이야, 진짜 손맛 징하게 보네, 오늘. 육자가, 입질은 제일 시원했어요. 땅! 완전. 오늘 들어온 입질 중에서 제일 컸어. 와, 기분 째지네, 진짜. 마리수도 마리수고, 사이즈도 사이즈고. 히트! 제가 늘까, 제가? 잘해요. 자, 한 마리만 더. 한 마리만 더 하면 10강입니다. 아, 오늘 손맛 원없이 봤습니다, 진짜. 아, 제가 강 따와가지고 언제 이렇게 손맛 봐. 오늘 9마리나 잡았으면서 또 우럭도 2마리 잡고. 아, 바람 많이 불고 너무 심한 날 고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빨라졌고, 너울도 점점 커지고, 저희는 마무리하고 탈리포 항으로 입항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항 앞에 잠자는 데 가서 집에서 바로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마무리하고 탈리포 항으로 천천히 이동하도록 할게요. 잘 말하셨습니다. 다운샷을 하면서 이렇게 손맛을 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오늘 마리수도 되게 많았고, 그 중에 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시즌에 큰 녀석들이 두 마리 나왔어요. 처음에 7자, 나중에 6자.
그래서 6자, 7자 포함해서 9마리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비국장 형님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오긴 했는데, 제가 타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타 보니까 왜들 그렇게 추천을 하셨는지, 타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식사도 너무 좋았고, 배질은 뭐 정교함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천리포항의 팀스카이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광어다운샷 시즌이 되면 굳이 이렇게 영상으로 알려드리지 않아도 원체 유명한 선사고 유능한 선사니까 자리 없어요. 자, 엄청 즐겁게 재밌게 열심히 그렇게 놀다 갑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